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로마 군인들이었고 부활의 최초의 증인도 로마 군인이었으며 제일 먼저 보고를 받은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경비 중에 잠을 잤다고 거짓을 말하겠지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